이런 한 번째네요. 이런 한 번째 RR 랩 강의를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강의를 해가지고 좀 쑥스럽네요. 오늘 할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고요.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한두 것도 없지만 Rails Command Line 하고 Lake Task에 대한 겁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Rails 프로젝트 개발할 때 실제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Rails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게 거의 뭐 커맨드 라인에서 작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Rails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 몇 가지 쭉 이렇게 공부할 내용들을 첫 섹션에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요약을 하면 첫째로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Rails 프로젝트 개발할 때 사용하는 명령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하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Rails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바깥쪽에서의 필요한 작업들을 Ruby 랭귀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태스크라고 얘기합니다. Lake Task. 레이크는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리눅스에서 메이크 프로그램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에 루비 없죠. 루비 메이커 해서 R 하고 메이커, 루비 메이커 해서 레이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그 레이크 태스크를 어떤 디폴트 레이크 태스크가 있는가, 그 다음에 또 직접 자기가 커스텀 태스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작업들을 커맨드 라인에서 수행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레이크에 반해서 이제 레이즈 러너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레이크 태스크하고 레이즈 러너는 차이점이 레이즈 러너는 레이즈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레이즈 프로젝트 내에 흔히 리브 디렉토리 LIB 리브 디렉토리에다가 그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또는 메소드를 정의해 가지고 그거를 레이즈 러너에서 호출하게 되면은 레이즈 어플리케이션 내의 작업들을 바깥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러너는 실제로 쓰고 계시나요? 나도 레이크 만들었어요. 저는 토로 만들었어요. 아, 토로 써요? 토가 또 기능이 또 다양하고 뭐 좋단 말도 하고 뭐 그러던데. 네. 근데 뭐 레이크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은 뭐. 어쨌든 그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러너가 어떤 것인가를 쭉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. 러너는 레이즈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, 그 환경을 다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레이크 태스크는 레이즈 바깥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바깥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 루비 파일을 실행하는 그런 거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레이크 태스크나 그 다음에 레이즈 러너를 우리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은 서버에서 대개 리눅스 서버에 있는 크론이라는 스케줄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어떤 태스크를 정기적으로 실행을 하라.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 백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일 백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다음에 뭐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뉴스레터 메일을 날려라든지 뭐 이런 것 다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론인데 또 얼마 전에 이제 창호님 통해서도 클럭워크라는 게 또 있습니다. 클럭워크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. 클럭워크는 제가 아직 리뷰를 못 해봤고 크론을 가지고 이러한 그 작업들을 스케줄러 크론 스케줄러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일괄 작업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이제 크론 탭이라는 파일에다가 스케줄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
그 작성하는 그 규칙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. 그래서 레이스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whenever라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. 그 whenever 재미를 이용하면은 크론테 파일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그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가 레이스 프로젝트 개발할 때 많이 쓰는 명령들이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있죠, 지금. 레이즈 명령들. 레이즈 서버, 뭐 레이즈 컨솔, 레이즈 뭐 DB 컨솔 뭐 있죠. 그다음 레이크 태스크, 디폴트 레이크 태스크 많이 있죠. 이제 곧 알아볼 겁니다. 그다음 번들 인스톨하기 위해서 쓰는 번들 명령. 이런 거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명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이크는 루비 메이커다. 루비 메이커 프로그램으로서 돼 있는데 그 확장자가 .lake로 끝납니다. .lake 파일 안에다가 루비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태스크를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때는 lake 다음에 --- tasks 붙여서 하면은 어떤 태스크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쭉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명령들을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스텀 태스크를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커스텀 태스크를 만들면은 이 명령에 의해서 또 리스트업을 목록을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커스텀 레이크 태스크를 또 만들 수도 있다 그랬고요. 대개 이제 lib 디렉토리에 tasks라는 sub 디렉토리 안에다가 .lake로 끝나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 안에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태스크를 정의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. 이따가 또 알아보겠지만은 태스크를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일단은 태스크라는 메소드 이름을 쓰고 거기다 태스크 이름을 심볼 형태로 기술해주고 그 다음 두 블록 안에다가 수행할 작업들을 루비 코드로 작성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 그 태스크들이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namespa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태스크를 정의를 합니다. 그러면은 name task name space 이름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task 이름이 뒤에 오면서 그 사이에 콜론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밑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lake 아까는 --- tasks라고 했지만 이걸 약자로 줄여서는 그냥 대시 라지 t를 쓰게 되면 똑같은 결과로 보입니다. 그때 위에 정의했던 레이크 태스크가 보여져야 합니다.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에 디스크립션 요 설명, 요 디스크립션은 태스크에 대한 조금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주는 건데 요거를 기술하지 않으면은 레이크 T 테스트에서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V 옵션을 주면 됩니다. V 옵션 대시 small v 라지 T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디스크립션이 없는 태스크도 보여줍니다. 그래서 그건 한 가지 그 나중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V 옵션 한번 써보면 다 보이게 될 겁니다. 이런 것도 좀 이따 제가 다 실제로 데모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태스크를 또 정의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사항이 있습니다. 뭐냐면 dependency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태스크가 여러 가지 있는데 A, B가 있다. 그런데 이제 B 태스크는 항상 A 태스크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B 태스크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럴 때는 이렇게 태스크 심볼 이름에다가 이런 식으로 dependency를 지정해 주게 되면은 rlf-2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면은 바로 요 그리팅이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이 수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그래서 요 화살표 표시 요거를 이제 dependency
표시를 하는 걸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이 될 때는 배열 형태로 지정이 됩니다. 배열 안에다가 심볼 형태의 태스크 이름을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이제 태스크에도 인수를 넘겨주겠습니다. 파라미터로 해서 넘겨줄 수 있는데 어떤 포맷을 가지냐면은 요 뒤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태스크 이름에다가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브래킷 바로 안에다가 심볼 형태로 인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.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뒤에다가 블록 형태로 태스크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. 대개 하나 처음에 오는 거는 태스크, 두 번째 오는 거는 인수들의 배열 아니면 해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.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넘어온 인수를 받느냐 하면은 키로 이 인수로 넘어온 심볼 이름을 알그스 배열에다가 키로 뭐 지정해주면 넘겨온 인수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. 여기서는 지금 디펜던시 지정을 해줬죠. 그래서 툴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그리팅을 먼저 호출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툴을 실행하라.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. 또 하나는 이제 태스크를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같은 네임스페이스가 아니라 all이라는 걸 해가지고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안에다 이 다 집어넣으면 전부를 다 실행을 하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. 그래서 커스텀 레이크 태스크 작성하기 제가 뭐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알블로그에다가 글을 작성해 놨습니다.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글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정리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죠. 커스텀 레이크 태스크 작성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 러너.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이스 태스크하고 차이는 레이스의 컨텍스트,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. 레이스 러너. 자, 여기 영어로 기술되어 있지만 레이스의 그 컨텍스트에서 루비 코드를 실행한다. 제가 이제 이따가 러너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텐데 거기서 썼던 그 메소드는 파일 유틸스의 CP 카피하는 명령 메소드를 쓸 거고요. 그래서 테스트로 developer SQLite 3 데이터베이스 파일 자체를 1분마다 자동으로 복제하는 그런 그런 작업을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보시면 레이스 러너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론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스케줄러 크론을 스케줄러 생각되죠.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러너를 스케줄러에 등록해가지고 다시 말해 크론에 등록해가지고 정규적인 시간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벨로퍼 SQL 3 데이터베이스를 1분마다 계속 복사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크론에는 크론 테이프이라는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.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크론 테이프-L이라고 치면은 크론 테이프에 정의되어 있는 스케줄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크론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편집하려면은 -E라고 치면은 편집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스 프로젝트에서 그런 테이프 파일을 작성하는 것을 쉽게 도와주는 그 잼이 바로 whenever 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whenever 잼을 설치한 다음에 커맨드 라인에서 whenever rise 한 칸 띄고 도트 치고 엔터 치면은 config/schedule.rb 파일이 만들어집니다. 요 schedule.rb 파일에다가 어떤 설정들을 지정해주게 되면은 되죠.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실제로
whenever 명령이 있습니다. whenever database update crontab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crontab 파일에다가 그 설정된 내용이 그대로 작성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whenever 제목을 이용해서 crontab 파일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 크론이 깔린 상태에서 아 리눅스에 그러니까 크론 탭에 그 텍스트만 만들어주는 거지 제 자체가 크론을 실행하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크론 데몬이 리눅스에 디폴트를 깔리나요? 디폴트인 거예요 이게? 네. 디폴트 데몬이 있어요. 아 크론 리눅스에 크론에 PHP도 쓰시잖아요 텍스트를 네.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서버 갑자기 날아가면 크론을 누가 기억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크론을 소스 코드로 이렇게 git 관리 그러면 이제 저기 제 whenever가 그러면 크론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니 아니 그 whenever 저거 하면 크론 텍스트가 나와요 그 별표 그거를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를 뭐 실행해주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텍스트 그 크론 탭 텍스트를 만들어주고 크론 탭에다가 그냥 이대로 올려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저도 처음 헷갈렸어요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schedule.rb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. every 1분 해서 두 블록 안에다가 러너 실행하는 게 러너라는 그 태스크 타입이 있습니다. 이거는 whenever 잼에서 정의한 건데 하여튼 러너 한 다음에 cron 뭐 태스크 러너 카피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만든 거를 보여드리거든요. 그거를 이제 이게 아까 말했습니다. Rails Runner로 만들었잖아요. 아까 그 Rails Runner를 이제 실행하라 이거죠. 1분마다 그 위에 설정은 이제 해준 게 있습니다. 뭐 그래서 뭐 환경이 디벨로먼트냐, 뭐 프로덕션이냐. 그다음에 희한하게 또 이제 제가 이건 제가 추구한 부분인데 번들러 패스를 얘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에러가 나서 제가 이제 RBM을 쓰기 때문에. 번들러 그 패스를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잡 러너에서 여기다 추가를 해줬습니다. 번들러 패스. 아까 말하신 대로 쓰면 저것도 안 먹을 것 같은데. 어디서? 아까 말한 대로 카피스트라는 알맨이 설치해 버리면 저기 설치가 안 되면서 그 앱의 이름에 밀리지 그런 식으로 저것도 그거에 맞춰. 근데 그 부분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. 나도. 그래서 난 이건 로컬에서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안 해봤어요. 그래서 서버에서 한번 해보고 한번 나중에 문제점을 한번 토의를 해봅시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 대시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잡 대시 타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뭐 러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뭐더라 뭐 몇 가지 있어요.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에 또 set output 해서 그 결과를 로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러너가 실행되면서 에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실행 결과를 로그로 볼 수가 있도록 되겠죠. 이것도 이따가 다 같이 볼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 이것도 whenever 제목으로 크론자 편리하게 난 제목으로 제가 알블록에다 글을 정리를 해놨습니다.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. 예, 그래서 여기까지 이론적인 것은 간단히 보고요. 실제로 데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